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폐플라스틱 처리는 해양에서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남 광양항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재가공해 독창적인 기념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해 가치를 높이는 이른바 업사이클링을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에 선박 80여 대가 드나드는 광양항. 이 선박들에서 나온 쓰레기들은 수거 선박을 통해 육지로 옮겨집니다. 그동안 이 쓰레기들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보내졌지만 최근에는 재활용을 위해 폐플라스틱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쓰레기가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분류하는 작업에 굉장히 애로가 좀 많습니다. 지난해 광양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나온 폐플라스틱은 500ml 생수병으로 6만 개 정도.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폐플라스틱을 재가공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거한 폐플라스틱은 재활용 업체와 섬유 가공 업체 등을 거쳐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재탄생하고 이를 재가공해 서류 가방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업사이클링 과정에는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도 동참했습니다. 시장성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충분한 매출과 그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은 충분히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방이나 옷, 인형 등으로 제품을 다양화하고 공사 홍보 기념품 등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걸 수거하는 곳에서부터도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기존에 버리던 환경오염 되는 것들 이제는 업사이클을 할 수 있는 거고. 바다의 골칫덩이인 폐플라스틱이 가치를 높인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변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고흥 2선거구 도의원 공천 후보자로 박선준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순천 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예비 후보 간 진정 접수 등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1선거구 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구희승 금품제공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은 주윤식 예비 후보가 자신의 정치 경력을 왜곡해 언론에 유포했다며 주 예비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조사특위위원장에서 사임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2021 어촌유들 300 선도사업지로 여수 남면 금호도 장지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국 60개 어촌유들 사업지 평가를 거쳐 여수시 장지항을 거제시 여차항, 삼척시 초곡항과 함께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여수 장지항에는 앞으로 78억 원이 투입돼 방파제와 선착장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마을 공동작업장 등도 신축됩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